안녕하세요. 언제나 금손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야숨입니다. 오늘은 예전에 만들었던 파이널 판타지 14 자켓 피규어를 참고해서 미니 피규어 두 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간단하게 뼈대를 만들고 필라멘트를 둥글게 쌓아주세요. 열심히 쌓다 보면 알감자가 만들어집니다. 편집하다 알았는데 인도 작업은 녹화를 안 했더군요. 작업에 몰두하다 보면 가끔 영상 찍는 걸 깜빡합니다. 하하. 알감자를 만들었던 것처럼 대충 몸통도 작업해주죠. 이게 뭔가 싶으신가요? 저도 이게 뭐지? 싶어서 빨리 인두로 면을 다듬어줬답니다. 사포질도 슥싹슥싹. 몸통이 들어갈 구멍을 만들어줍시다. 딱 알맞게 잘 들어가네요. 기본 형태는 잘 나온 것 같아 만족스럽습니다. 앞서 했던 작업을 똑같이 반복해서 한 개를 더 만들어 오죠. 짠! 포즈가 비슷하면 재미없을 것 같아 다르게 표현해줬습니다. 이번엔 커여운 동물 잠옷이 컨셉이라 후드를 쓴 듯한 경계를 만들어주겠습니다. 귀도 달아주죠. 초점이 나갔지만 인두로 경계를 풀어주면 모자를 쓴 듯한 느낌을 낼 수 있습니다. 점토로 피규어를 만들 때 많이 쓰는 방법이기도 하죠. 필라멘트로 팔을 만들어 붙이기엔 잘 부러질 것 같아서 퍼티를 사용했습니다. 필라멘트로 만들고 인두와 사포질을 하기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귀찮은 이유도 있지만 사소한 건 넘어갑시다. 남은 피규어도 후딱 작업해버리고 영상 길이가 더 길어지기 전에 편집해버립니다. 섭페이서를 뿌려왔는데 마음이 급해서 그런지 표면 정리가 덜 된 게 눈에 보이네요. 시무룩합니다. 그래도 색칠하면 별로 티가 안 날 것 같습니다. 도색은 시간을 줄이기 위해 붓으로 칠하고 스펀지로 덮어줬어요. 전 이런 질감이 마음에 듭니다. 단색은 밋밋하니 샴 고양이처럼 포인트를 주도록 하죠. 벌써부터 귀여워. 는 너무 주책인가? 달걀 귀신인 얼굴을 빨리 꾸며줘야겠습니다. 머리카락의 형태를 잘 생각하면서 조심조심 그려주죠. 눈 그리는 걸 또 안 찍었습니다. 혹시 나 청년 치매인가? 다행히 다음 작업은 제대로 찍어놨네요. 눈동자에 어두운 밑색을 깔아주고 밝은 색으로 포인트를 넣어줬습니다.
전 그림을 그릴 때도 이런 간단한 채색을 좋아합니다. 하이라이트 콕콕. 새침한 고양이 입도 그려주죠. 완성된 얼굴을 감상하고 있습니다. 으, 너무 귀여워 뿌듯해. 남은 부분은 후다닥 그려버립시다. 깔끔하게 도색이 끝났습니다. 귀엽게 잘 나온 것 같나요? 남은 녀석도 마저 작업해 오겠습니다. 시간 관계상 작업 영상은 싹둑. 똘망똘망한 댕댕이도 작업이 끝났네요. 오늘도 무사히 도색 작업 끝. 동물 잠옷 입은 자켓 피규어 완성입니다. 핑크의 캐릭터를 빌려준 지인 두 분을 위해 열심히 만들었는데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.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